13강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설치할 건데 너네가 보통 그냥 그냥 나의 물결로 가서 폴더 하나 만들게. JS 프로젝트 스 현재 이런 폴더가 이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고 CD해서 세포로 이동하고 폴더를 뭘로 할까? 2024 하자. 이렇게 하면은 LS7은 여기 나오지. 여기로 이동하려면 CD해서 탭해서 하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너네가 하는 게 그냥 코드 점 눌러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뭐가 안 된다? 바로 이 컴퓨터에서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나는 이제 완전 이제 실무까지 갈 수 있는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팅법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남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려면 뭐다? 원격 저장소가 필요하다. 내가 혼자 작업하는데 그럼 이거 필요 없지 않냐? 혼자 작업해도 필요하다. 왜냐면은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고객한테 서비스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랑 작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다 올리면은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다. 요 저장소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는데 나는 보통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쓰는 편. 여기서 컨트롤 물결을 한 다음에 보면은 폴더명이 나오지? 그러면은 사이트 024 102. 뭐 꼭 이건 아니어도 상관없고 크리에이트 꼭 퍼블릭으로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긴다? 주소가 생긴다. 주소가 생기고 이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바로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해서 이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기니드를 해야 돼. 이거는 필요하다면 소용. 이게 뭐냐면은 git init이란 걸 하면은 git init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여기 start 띄우기 점 하면은 현재 요 폴더에 대한 탐색기가 열리는데 얘가 생성됩니다. 나는 약간 말대로 이게 로컬 저장소를 생성하는 건데 로컬 저장소 다시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rm-rf.git 그러면은 삭제가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저장소 생성 저장소 삭제 저장소 생성 삭제할 거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다? 지금 여기까지 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 아람만 본 거고. 했다. 로컬 저장소는 왜 필요하다는 거야? 아, 좋은 질문이야. 로컬 저장소는 어차피 그거는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설명을 하면은 이 git이라는 것은 한 번에 우리 폴더를 폴더가 원격 저장소. 원격 저장소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GitHub 저장소. 여기에 바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이거는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작업인데 이렇게 바로 올리면 뭐가 발생할까? A 작업자가 10시간 작업한 HTML 파일을 올렸는데 B 작업자가 또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 덮어쓰게 되면서 날아가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은 지금 이건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로컬 저장소에다가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이런 거를 이런 방식을 취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해 안 가지만 안 될 테지만 나중에 요거 두 개를 보면은 이해가 된다. 아무튼 무조건 기술 쓰려면은 얘 만들었지 지금. 그 다음에 얘 만들었어. 그 다음에 git init을 통해서 얘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장소랑 이 저장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누굴 알아야 될까? 얘가 얘를 알아야 돼. 이것도 그냥 규칙이야. 원격 저장소가 얘를 얘 주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를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지금 우리가 요거까지 한 거고 요거까지 한 거고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git remote v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 이건 뭐냐면은 현재 참 그리고 그건 있어. rm-rf 점킷 한 다음에 여기 메인이 없으면 현재 무슨 뜻이야? 현재 이거는 일반 폴더라는 뜻이야. git init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여기 나왔지. 여기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다? 현재 너는 git 저장소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여기다 git remote-v를 하면은 이게 뭐냐? 바로 이런 뜻이다. 지금 요 저장소 안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저장소는 없다. 그럼 연결을 해야지. 연결은 그냥 폴 그대로 하면 돼. 이거는 뭐 기존에 연결된 걸 삭제하는 거. 이건 뭐 필요하면 하는 거고. 이제 할게.
git 리모트 애드 오리진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돼 있어? 원격전환부 주소지. 원격전환부 주소는 이거야 이거. 복사해서 shift insert 엔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연결이 돼 있지. 두 개 나오는 게 맞아. 그러면 내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거. 그냥 무조건 해요. 이건 협업까지 다 포함한 거야. 무조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던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이거 몰라도 돼. 어차피 이거 나중에 여기 영상 보면 알게 돼. 위에 거. 이제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다섯 명의 동시 작업을 한다. 이걸 먼저 해. 혹시나 너네가 이번에 코딩을 동시 작업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나가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작업을 해. 작업 뭘 할까? 뭐 인덱스점 시스템 만들고 느낌표 탭하고 KR이라고 쓰는데 이거 아니야. KO가 맞는 말이야. KO가 맞는 말이고 안녕하세요. 경우에는 저장을 하면 마치 포스코드가 자동으로 정리되잖아.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건. 아무튼 이걸 하고 작업을 했지. 그 다음에 git add 점 git commit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메시지는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나중에 이거를 내 동료들이 볼 수 있잖아. 이번 작업이 뭔지 거기다가 제목을 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 작업이 어디까지 전용되냐? 여기까지 전용된 거야. 여기까지 전용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뭘까? 요걸 하면은 이게 올라가. 어디로? 여기로. 여기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딱 커밋 되어 보면은 내가 아까 썼던 요 JHS 요 사람이 이번에 무슨 작업을 했나? 아, 얘가 이 파일 추가했네. 이 파일에서 요거 추가했네.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 또 하나. 이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또 뭐야? 그 다음 작업을 하고 싶다. 또 어떻게 하면 돼? 기프를 하고, 난 작업을 해. 예를 들어서, common.css를 하고, common.js를 만들고, 그냥 공통. 공통으로 쓸 CSS를 그냥 딱 이름 짓기 좀 그렇잖아. 보통 스타일로 큰 의미는 없어. 스크립트에서 그만 참지. 내가 연결하고 싶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컬러를 화이트로 하고 싶다. 저장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저장을 했어.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했어.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작업을 한 것 같아. 자, 지금 뭐 했다고? 내가 지금 요거 했고 지금 작업했지. 맞췄으면 뭐 해라 이제?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 그다음에 이번에 내가 한 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 돼. 놀랐지? 아무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계속 생겨 보이니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다 추적이 가능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 여기. 이번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코딩을 하면 돼. 협업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그러면 그 미리 보기 화면 그러면 어디서 하나? 아, 그거를 내가 지금 해줄게.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